네, 안녕하세요. 미스나 TV의 미미 아빠 민빠입니다. 저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을 나왔는데 텐트 모드로 나왔습니다. 텐트로 다 치고 나니까 10시 반입니다. 세팅 다 하니까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오랜만에 텐트 감성을 느끼고자 오자마자 먹습니다. 단촐하네요. 지금 여기는 청송의 주황산 상이 야영장인데, 당초에는 이제 바다를 가려고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왔었던 상이 야영장으로 왔네요.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안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놀고 내일 상이 야영장 구경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팡! 어, 윙윙윙 계속 날립니다. 날리지. 저희 텐트, 저 혼자 여유를 만끽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황산 쪽으로 산행을 잠깐, 산행이라기보다는 산책을 잠깐 갔다가, 산책을 가면서 점심을 먹고, 예, 산포 정도 갔다가 올 생각입니다. 갑시다. 나 산도 안 입어서 그렇게. 아,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지. 살 입은 데 안 해? 그래도 당연히 들고 가야죠. 아, 걸음 더운 거 아니야? 걸음 덥겠지만, 알 수 없잖니. 들고 해야지. 춥다 그러면 어떡할 거니. 세민이 거만 가져왔는 거 아니야? 나 긴팔. 니가 더 걱정이다, 니가. 나 긴팔. 자는 무조건 덥다 그런다. 나 긴팔 두 개 입었어. 네. 오빠 몸이 안 더운가? 뭐 되게 안 더워? 아니야, 감기 걸릴까봐. 너 뭐하니? 조심해야 돼. 줄을 안 달아가지고. 줄이 나와놨어요. 아니, 뭐 줄 없나, 오빠? 없어. 저거 할 거 없어. 줄 잘 맞는 거. 그냥 앞에 있잖아. 그 위에 거. 그거 누르면 돼. 그거 가까이 찍는 거 아니야, 원래. 누르는 거 아빠 가르쳐 줬지? 가자. 야, 풍경을 좀 찍어라. 그런 거 찍지 말고. 저런 풍경들. 야한 소극장. 근데 지금 아직은 단풍철이 아니라 가지고 없다. 그냥 딱 오기 딱 좋을 땐 거 같긴 하다. 맞지. 오늘의 작가님 사진 멋진 거 담을 수 있을까요? 와, 사진 완전 멋있다. 그럴까? 어! 내가 이거 찍어버렸다. 뭘 찍든 상관없어, 이미. 저거 찍을까? 가자. 아니, 자, 공주님, 어디로 갑니까, 오늘? 지금 우리 밥 먹을 때. 나보고. 자. 우리 지금, 밥 먹을 때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갈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등산할까? 아, 너무 더워. 날씨 너무. 등산하자. 덥나? 아, 완전 더워. 좀 이따가 좋다 그럴 거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왠지. 지금 오빠 온도가 더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 아, 올라가지. 근데 바람 불면, 물 봐라. 진짜 깨끗하다.
맞지? 어, 물 진짜 깨끗하다. 저거, 저거, 저거. 꺼져. 꺼져? 꺼져. 안 꺼졌는데? 엄마 절로 갔다. 야, 그래 찍으면 어떡하노? 아, 좀 이따 찍어. 내려오면 찍어. 야, 보는 것마다 다 찍으려고 그런다.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만 꺼내면서. 어, 엄마 핸드폰이 나올 것 같은데? 저기서 뭐 하나 먹고 올라갈까? 어, 먹고 가자 일단. 저기 음악 뒤따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 어, 뭐 어딜 가든. 오, 물 진짜 깨끗하다. 오, 물이 막 장난 아닌데. 어른 할까? 도토리 문, 도토리 문. 미쳐 봐. 피덜레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달래 수달래 가볍게 산불을 하려고. 맛있겠다. 주먹미를 찍어. 나 이런 거 찍었지? 공주님 맛있게 먹어요. 잠깐 찍어볼까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게 벌써 이렇게 포토가 됐잖아. 그 화전을 이렇게 포토가 됐잖아. 여기가 초코 뭐야? 초코가 뭐야? 건강한 느낌. 맛있는데? 응? 밥 먹어? 밥 주세요. 너무 맛있다. 양념이 잘 있네. 내려오면서 또 먹을까? 딴 데 가요? 비교해볼까? 나 그럼 나물로 나가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맛있어. 약간 인제 약간 조그만 게 들어있어. 요거 맛있어. 조그만 거. 어, 맛있어. 먹어봐. 아, 나 큰 거 안 먹어. 이거 안 먹어. 안 먹어봐. 맛있다. 오이 먹어볼래? 오이도 맛있다. 근데 때우면 좋다. 맛을 안 맞지 않지? 근데 아빠 봐봐. 아빠, 국간식은 어때? 운동 좀 잊어버리셨나? 아. 맞네. 그치, 잊어버리신 거.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주황산으로 산행을 가려고 합니다. 에, 근데
가기 싫어졌습니다. 귀찮아 이제. 저는 귀찮아졌습니다. 우리 딸내미 맡겨온다. 아빠! 사는게 사는게! 네가 들어라.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거기 들어갈 텐데이나? 어? 흐르게 나올 수가 없는데? 자, 우리 이리 찍자, 그냥. 임장. 자, 우리 이리 찍자, 이래. 엄마 어디 갔네. 우리는 역시 각계 플레이입니다. 각자 하는 대로. 자, 우리 이리 찍자, 이래. 자. 안녕.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커플룩으로 왔는데. 네, 우리 막 손짓 찍는다고 막 난리다 난리. 혜민이? 너! 둘 다. 손 좀 해봐요. 아, 손 많다. 많이 별로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도 그렇지만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지 바른 곳에 가면 좀 햇살이 따가운데 그늘에만 가면 추워요. 오늘 옷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절이 좀 바뀔 때, 또 간절기 때 좀 감기를 종종 걸리고 이때 좀 추위를 좀 타요. 한겨울에 괜찮은데. 미미 가자. 미미 갑시다잉.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간다 맞지잉. 자, 우리 공주님. 공주님 사진 찍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사진 찍기 힘들지? 크지? 네가 하기에는 좀 크다 그게. 나중에 작은 걸로 바꿔줄게. 자, 이제 엄마한테 가자.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아, 저 있네. 12지진사 있네. 그거 막 만지는 거 아니야? 가자. 절대 지나치지 않나, 혜미님이. 어떤 거 적고 있어요? 안 보인다, 꼼꼼해서. 정리하지 마세요. 오, 대박. 그 나무 타닥타닥타 소리 난다. 우리 공주님. 눈을 감았다가 셋 하고 뜯는 거야. 하나, 둘, 셋. 스마일. 셋.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 왜 쫓아가겠어? 혜미, 가만히, 가만히. 혜미, 가만히. 오. 한 올라가지 마세요. 어디 올라가는데? 아, 이리 올라가나 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 앞에서 찍으라. 아, 이게 저 모형을 따서 만든 거네. 이게 원래 저거랑 비슷한 거였어. 만든 거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빼보자. 밥 먹어.
이제 거의 바위 사랑이 사이로 돌을 던져 아 밑으로 해서 바위에 돌을 올리면 아들을 낳는다. 마음에 안 든다. 돌 띠가 없다. 근데 돌 하나 보여줄래? 가자. 이 아줌마 웃긴 아줌마 왔어. 띠가 됐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오 올라갔다. 올라가네. 어, 야 순식간 올려버리네. 찍지도 못했다. 촬영도 못했다. 조이 올라 한 건도 올라갔어. 어, 여기 되네. 내가 촬영도 못했다. 진짜 너무 웃기다. 어? 가자. 우리야 미역파 파보 미역파 파파보 여기 단발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유모차를 끌고 왔었다. 어 그래 유모차 끌고 왔지. 그랬나? 어. 그때 할 때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조심. 우리가 카라반에 여기 다섯 살 때부터지만. 응. 맞나? 여섯 살 때부터 맞나? 카라반은 여섯 살 때부터지. 아, 그 다섯 살 때. 오, 시루봉. 멋지, 멋지. 시루봉 멋지네. 어, 맞네. 뭐 하나 갔다. 뭐 하나 가? 그 아닌데. 커피키. 커피키. 아, 커피키, 커피키. 맞아, 맞아. 오늘 걷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서늘한 듯 하면서도, 네, 괜찮고요. 근데 뭐 좀 서늘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여전히 입고 있네, 아직. 나는 얼른 물을 좀 먹어요. 네, 그래도 네, 땀은 안 납니다. 아, 좋긴 좋은데 무릎이 아프네요. 이상하게 원래 작년 들면서 네, 관절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무릎에 관절도 한번 차고 무릎에 무릎 관절에 물도 한번 찾고, 예, 물론 이제 아주 조금 해서 약 먹고 나갔지만, 예, 또 발목 쪽에도 염증이 또 생기고. 그때 이후로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예, 슬슬 다시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이번 산행을 계기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웃는 사람이야? 이거 카메라만 켜면 말을 안 하네, 요즘에. 감상하고 있는 거야, 오빠.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감상은. 우리 혜민아, 금이 갔어. 저걸 곧 눈어서 때리는 거 아니야? 엄마 또 쓸데없는 걱정 또 하고 있다. 드디어 왔다. 갑시다 이제. 꼬마 작가님 갑시다 이. 어 좋아 좋아 눈치 있어. 오늘 둘 다 할 수 있겠나?
아유, 너 위험하다. 당장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질러볼래? 가자. 엄청. 와! 이거는 이제 몸이 안 좋은가 봐. 아이고. 어우, 조심해야 돼, 혜민이 씨. 엄마! 아. 혜민아! 뒤에 조심해. 아우, 깜짝아. 제가 지금 혜민이 쓰신 거야, 지금. 어, 아, 저 엄청 빠른데? 그 누나가 잘 했네. 어, 아, 나는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었어. 잠을 긁겠는가. 나. 좀 더 여기 또 내리막이라서. 어, 잡아줬었는데, 나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 어, 생각 못 했네. 아까 좀 빨리 잔다고 너? 아, 엄마. 왜 그래.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제 첫날 잠을 못 잤는지, 몸이 좀 안 좋네요. 낮잠, 어, 여기도 있었어, 화장실? 어, 이현아 씨 제일 좋네. 어, 몰랐어, 나. 너 맛있어? 어, 저 텐트 마음에 든다. 너 밥 먹는 거 까먹어? 어, 이 텐트 진짜 마음에 드네. 아. 아니다, 됐다. 예. 어, 텐트 멋지다. 내가 운동하는. 예, 어느샌가 많은 텐트들이 들어와 있네요. 전부 다 밤에 장작을 떼려고 나무 가지 씻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네요. 저로, 여기로 가자. 야,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너. 어,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아우, 전신에 숯불 냄새. 연기. 예전에 저희가 여기에 쳤었는데, 사이즈 큰 거. 맞네, 여기. 아니, 그쪽 아니야. 어디야? 앞에랑 하는데, 앞으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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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힘이 많이 지시니? 여기 국립공원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일단 쌉니다. 맞죠? 전기료가 따로인데, 싸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장작에 불 피웠습니다. 불멍도 불멍이지만, 오늘은 밤을 굽기 위해서. 저희 미미가 밤이 먹고 싶다네요. 약간 텐트 감성 느낌 난다. 역시나 지저분하고 놀래. 특히 여놈 요거. 여놈 요거 이걸로 다 먹여있어. 아, 요즘 내보냈다 진짜. 얘네 왜 울고 있어. 아니, 계속 바람이 불니까 일로 오더라고.
같은 알불의 알밤을 꾸고 있습니다. 지카로도 꾸울만하다. 지카도 괜찮다, 그죠? 맛있지. 오, 이거 봐. 오, 아빠 이렇게 잘해. 아, 나 아쉽다. 지카, 예, 그만. 괜찮네. 이거 까볼까요? 다음이나? 아, 뜨거워. 꺼야. 원래 장갑 끼고 가야 되지만. 장기가 저거 더 맛있겠다 아마. 맨손으로 까고 싶다. 뜨거워. 지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 혜민이는 까면 안 돼. 찔려. 너무 아파. 엄마도 질리면 안 되지만. 혜민이가 질리면 또 안 되지. 제의 리틀썸. 겨울에 자주 쓰는 리틀썸. 보통 까서 먹는 파마입니다. 나도. 자. 어, 나 좋다. 왜 힘나? 이거 색깔 봐봐. 진짜 예쁘다. 아, 뜨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자, 먹어봐봐. 또 먹어. 진짜 맛있죠? 진짜 이거는. 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한번 다 써줬거든요. 간만에 카라반을 냅두고 텐트 감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와이프님께서 친히 밖에 나와 계시네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불멍을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요. 원래는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바람이 너무 돌풍이 너무 거세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 저녁 무렵 바람이 잠잠해져가지고 잠작을 피우게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인집 꺼내놓고 좀 말렸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마지막 밤을 조금 더 감성을 느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시쯤 됐는데 장작만 다 떼고 들어가서 자려고요. 오랜만에 텐트 놨더만 좋긴 좋은데 너무 편안에 익숙해졌는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팡! 출발 간다. 그럼 출발 가. 출발하지. 그럼 있으면 가. 한참 있다 갈 거야. 세진 씨가 마차다 갈 거야. 아직 3시간 남았어. 사람들이 이제 분주하게 집에 갈 준비를 하네요. 저희는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